어? 허접한 놈이 말이야. 개못하면서 어떻게, 어? 어쩌다 한번 나 이긴 거 가지고 까불고 있어 말이야, 어? 다시는 대들지 말란 말이야. 이거 다 깨보자. 나 아까 다 깨보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 한 번에 다 깨줘야 돼. 한 번에 다 깨줘. 뭔가가 작동됐어 지금. 드륵거린 소리 났어 지금. 어디지? 오! 숏컷! 예스! 숏컷. 예스 숏컷.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건지. 새 나오기 전에 했다면? 그런 만약에 필요 없어. 그건 만약에일 뿐이야. 이 세상 우리의 삶에 만약엔 없어. 항상 일은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지. 먼저 세이브 하고 자. 저 친구 이제 한 방에 죽네. 세피로트의 나무에 가까운 도형.
고대 문자를 60% 학습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는 멸망시키고 새로운 아이를 낳는다. 부적인가 이 녀석. 뒤에서 때리면 죽는 타입인가. 아 전방 부적인가 이 자식. 일단 오른쪽. 응? 뭐야? 어이. 뭐지? 아 불송곳니 워잉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뭐야. 진짜. 아 뭐야 칼 뭐야 이거. 미친 칼. 어둠을 지우는 커다란 불. 또 온다.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돈. 어 뭐야? 참. 뭐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상자가 있는데? 아이. 그대의 힘으로는 도달하지 못한다. 말도. 쐐기를 박아라. 어머니의 잠을 방해하라. 그때 성모의 사당은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돈. 응? 뭐야? 오. 방 뭐가? 오케이. 약한 벽이었구나. 아 잠깐 굉장히 위험해 보여. 세이브하고자. 세이브하고자. 회복. 온천. 위험해지고 도망가도 안 늦다고?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 체력이 너무 낮아.
순서가 빠르지? 이 망할놈의 빙판. 이 게임 빙판이 너무 빡세. 이번엔 왼쪽으로 가볼까? 여기에도 뭔가 타격이 되는 벽이 있어. 이것도 열쇠 요정이 열어주지 않을까? 아 이거 요정 불러와보자. 요정이 열어줄 수도 있어. 요정 각이다. 라미어레비. 케이문양템이요? 애초에 저 케이문양이 무슨 숫자 아닌가? 같은 불길한 예감은 뭐야? 보스 얼마나 잡았냐고. 보스 하나도 못 잡았어. 보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스가 과연 중요할까요? 야 열어봐 이거. 요거 이런 걸로 여는 거 아니야? 에라이 아닌가 봬. 부수면 어떻게 안 돼? 레이저스. 어씨. 미친 레이저. 아니 미친. 아니
좋아, 일단 레이저에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 레이저를 조심해. 오. 비석을 안 읽었나 내가? 그만해! 그럼 저건 어떻게 막는 걸까? 아, 미안. 미안해. 갈게. 어이, 아쿠라. 아, 뭐야 이거? 아, 이게 탄환이구나. 여성상을 입수했다. 여성상? 잠깐만,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저 모양 어디서 봤어? 내가 여성을 본떠 만든 이거 알 것 같아. 일단 장로한테 보여주자. 그건 여성상이라고 하는 토 아닌가. 형태가 농염하구만. 왜 이 나이인데도 확 오는구만. 이 미친 늙은이 새끼. 아, 근데 나 저거 어딘지 알아. 저 모양이 있는 방이 태양의 신전 쪽에 있었어. 아, 월광 쪽이었나? 아,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키리 어디였지? 그니까 봐봐, 내가 모은 이 힌트 중에 그 아니 그거 내 저장해놓은 거 있었는데. 여기 여자는 남자의 안에서 잉태한다. 근데 여기서 여자는 월광 쪽 말하는 거고 남자는 태양 쪽 말하는 거거든? 어? 그럼 태양 쪽에 이 문양 있던 데로 가보자. 일단 거길 거야 아마. 남자 안에서 잉태한다 했으니까 태양 쪽에 그 사이드에 그 문양 있는 데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왼쪽일 거라마. 여기 여기. 뭐야? 화면이 왜 이래? 울챙이가 저쪽 있잖아. 다 잡아볼까? 여기, 여기가 어디? 여기서 뭔가 있으면 되나? 일단 다 잡아보자. 어! 인부상을 입수했다. 임산부를 본뜬이 아이템 사용키로 사용하면 어느 장소에 봉인을 풀 수 있다. 이거 알지? 거기 어디지? 거기 피리를 불어주라고 했던 데 있거든? 거길 건데 아마? 거기 아니까 일단 가보자. 때려졌다. 응? 여기도 때려지. 피규어가 임신했다. 여기가 이제 어머니 쪽이고, 오른쪽 위에 이거. 그니까 이거 여, 이거 힌트에 그거 있었거든. 그, 그 뭐지? 이, 그 무슨 피리를 불어달라고. 잠깐만, 여기 있었는데. 어, 잉태한 여성에게 피리 소리를 들려주어라. 그리고 피리 소리? 피리는 그냥 퍼즐을 풀었다는 거 아닌가? 어, 어 잠깐만. 어! 어, 오케이. 아! 일단 올라가 보자. 아니 얘 닉네임이 변경이 안 된 님씨 무기하고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일로 어떻게 가지? 그것이 문제로구만. 몇 개의 미래를 보고 왔냐고요? 잠시만요. 저 미래 좀만 더 보고 올게요. 아 근데 진짜 무슨 힌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있냐. 정말 놀랍다. 아, 지금 좀 미래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와. 와. 정신 나갈 것 같아. 기다려봐. 일단은 탄생의 비를 좀 더 탐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생각에 탄생의 비를 좀 더 탐험해야 될 것 같아. 아, 네, 빛나는 가비만두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좋았어. 이거 너무 끼꺼운데? 굵고 기다란 얼음을 쓴다고. 허리장머리없게 말해. 일단 여기를 좀 더 탐색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뜨거운데 없애버릴까? 아, 새끼 이거 봐봐. 아잇! 다시 와봐. 파이팅 실력 봐라. 뭐야, 갔나? 인자를 죽여야겠어. 아, 네, 김백님 18개 구독 감사합니다. 인자가 어디 있는 거야? 오, 쉣. 와, 데미지 봐. 와, 미쳤네. 어. 아, 저 닌자를 잡아야 돼, 닌자. 이걸 쓰자. 어이, 새끼, 이거. 아, 무빙 봐라? 성천. 두 번 나오고 땡인가? 두 번, 두 번.
아, 네, 감사합니다. 아리스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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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자 쌍자 어 이거 뭐 또 있어 돈 아 40원이 어디야 어? 40원이 어디야 아 네 용영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이분의 자꾸 똑같은 곳을 맴돌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이씨발! 배 아파 저거 혹시 학습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 비밀 찾으려 그러잖아 비밀을 어? 비밀! 비밀 게임이니까 비밀 찾는 거 아니야 응? 내 비밀을 알려줄까? 비밀 알고 싶어?
아, 게임 잘 만들었어. 게임이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알아? 매우 잘 만들었어.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잔인함. 잔인한 게임. 아, 네, 보리는 곡식입니다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발발이 치과와 아이 인자식 부르지 말란 말이 아이 비슈누는 인륜과 같은 무기로 아수라의 목을 베었다. 아수라의 목을 베었다. 아, 인명! 오케이. 안 건물. 오케이. 끝. 죽이자. 죽이자. 죽었다. 죽였어, 죽였어. 불켜보자. 그래, 저거 불 켤 수 있는 거 아니?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저 비밀 통로 아니야, 저거? 팔랭케가 잠든 벽화는 이 안 어, 깨진다, 이거. 어, 여기 어디야? 나 이상한 데로 왔어. 3열 애비? 뭐가 된 거지, 지금? 뭐가 된 거야? 붉은 보석이 발광하고 있다. 숏컷 열렸다고? 일단 여기 세이브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스프링. 화장실 같아.
영감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아직 살아있었나? 그래, 살아있지. 정신 좀 왔다 올게. 좋아. OS 쿠키앤크림. 사실 이 퍼즐이 킹중에가 아니라면? 내가 빡대가리라서 못 풀고 있는 거라면? 아, 저 얼음이 깨지는구나. 아, 근데 진짜 악랄하다. 왜 여기다 이런 그... 왜 이런 떨어지는 데를 왜 이렇게 파놨는지 난 참... 깨시는 또 에바가 났으며... 어? 왜 이렇게 난폭한 거야, 녀석들. 된 거라고. 뭐가 된 거지, 근데? 뭔가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선가 덜컹하는 소리가 왼쪽인가? 가보자.
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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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다. 잠깐, 여기가 원래 뚫려 있었나? 아, 이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전에 왔던 데 같기도 하고. 아, 저기다, 저기. 저 발판이야. 저 발판, 저 발판. 에이, 새끼. 그만, 그만 하라고.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또 어디가 열린 거야? 이쪽이겠지? 아! 예스! 이제 아래가 열린 건가? 그렇지, 그렇지. 옳지. 세이브. 여기서도 죽을 수 있냐고요? 아, 엔간에서는 안 죽죠. 여기서는 애초에 죽을 일이 없지. 아이, 깨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새로 얻은 무기를 들어라. 앞길을 막는 벽을 부셔. 봐, 우리는 탑을 만들 때 여신상으로 장식했어. 누군가 한 개만 형태가 다른 동상을 만들었지. 분명 그 녀석은 무기를 잘 달았었어. 무기에 힘을 부여하는 보물을 거기에 숨겼다고 말했지. 그건 그렇고 줘봐. 어차피 보이는 녀석이 들어와. 그렇지. 오, 폭탄. 섹스.
새로 얻은 무기로 부숴라. 이 폭탄으로 길을 틀라는 뜻이겠지? 날쌔 폭발이다. 폭탄을 입수했는가. 폭탄을 던지면 약간 위로 날아가니까 좁은 장소에서 쓰면 대단한 일이 생긴다네. 아래로 누르면서 던지면 바닥에 굴리는 게 가능하네. 폭발. 폭발이라. 여기를 부술 수 있지 않을까? 아이! 아, 괜찮아, 괜찮아. 와, 쇼컷, 쇼컷! 아, 쇼컷. 여긴 쇼컷이고. 세이브하러 가자. 이제 막힌 벽을 다 뚫고 터트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좋아. 다 뚫어버리자고 이걸로. 일단 세이브. 탄은 어디서 구하냐고? 글쎄요. 자, 어디가 볼까? 야, 폭탄으로 못 깼던데 어디 어디 있지? 야, 야, 빨리 읊어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어디 어디였지? 추 좀 사자고? 아, 그래, 추 사자. 추. 태양신전? 거기부터 가보자. 그래, 태양신전. 태양신전부터. 다 터트려버려. 술을 좀 사고. 이 정도는 사줘야지. 태양신전 비밀방? 어느 쪽 말하는 거야? 어느 쪽 비밀방 말하는 거야? 일단 가볼게. 이쪽 입구가 아니지 않나? 피규어. 아, 거기 아까 거기. 거기 막혔었지. 그래. 근데 거기 가려면 그 수원에서 가야 돼. 하늘 수원에서. 여기서 어디라고? 어디? 어디였지? 그 월광신전 들어가야 되나? 월광신전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기 전이었나? 아, 그래. 거기 때릴 수 있었지. 그래. 때릴 수 있었지. 여기를 뭐야? 아, 내 에임이 구대기라서 원래 세 번 정도 던져야 되나봐. 지금
반응이 있긴 했거든? 반응이 있긴 했어. 탄 아닌 것 같다고? 설마 저기가 아닌가? 한 번에 안 되면 뭔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닐까? 아, 태양의 사원에서 살 수 있다고? 자, 일단은 태양 신전. 태양의 신전에 지금 주소지가 어떻게 되냐고. 주소지가 태양의 신전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서 여는 문이 아닌 것 같은데? 기믹으로 여는 데 같은데? 애초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서 여는 게 아니라 탈질 좀 하다 해보자고. 이렇게 해보자. 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하늘 수원 벽 때려지던데? 아, 거기 어디지? 거기도 가보자. 터트려버려. 터트릴 거야. 하늘수원 벽 때려지던데 어디지? 여긴데. 여기잖아, 여기. 던져보자. 아, 이 정도 던져서 반응 없는 거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니까 뭔가 기믹으로 여는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뭐 그런 문일 수도 있어. 야, 폭탄은 무조건 한 방에. 그러면 월광선전 비밀방? 거기 어디 말하는 거지? 거기 가보자. 월광선전 비밀방. 거기 어디 말하는 거야 지금? 거기 월광성전 예전 비밀방. 그니까 거기가 어디였지? 여기서 어디? 저번에 갔던 거? 그니까 거기 어디 말하는 거야? 그 단서를 좀 알려줘. 아, 네, 의우왕님 8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아, 거기! 거기 어딘지 알아. 거기 거기네. 거기 알지. 요정 내려갈까? 괜찮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 얘가 회복일걸요? 아, 잘못 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점프킹 조작감으로 액션 플랫포머를 하면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로 이제 폭탄을 막혔잖아! 응? 여기가 아닌가? 저기도 뭐 한 방에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폭탄의 위력이 모자란가? 이 폭탄을 뭔가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그런가? 전에 여기 들어가졌는데? 또 안 들어가지. 누르면 돈 나간다고? 아, 쟤네가 나한테 피해를 못 입히네. 전에 그 아이템 먹어서 그런가 보다. 잠깐 있어봐. 그러면 아, 근데 방금 딜 들어갔는데 저기 한 번에 안 부서지면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서 어디로 가서? 아, 이거 여기는 맞잖아. 근데 이게 지금 좀 가까이서? 아니, 이쯤에서? 오, 두 발 터트려야 되네. 두 번씩 쏴야 되네. 그니까 방금도 두 번씩이네. 두 번씩. 원래 한 방이라고요? 그거 혹시 뭐 후반에 이제 뭐 딜 강화되는 뭐 버프 두르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방으로 기억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뭐 폭발 댐진 같은 게 이제 뭐 템에 둘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 조합으로 데미지 올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잠깐만요. 그러면은 기다려봐. 뭔가 나도 고대 문서를 좀 탐방을 해볼게. 고대 문서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 게임이 나중에 원래 한 방이었는데 두 방으로 패치된 거 아니야? 원래는 한 방이었는데. 잠깐만. 아니 나무위키에 이 게임 공략 없어요. 지금 그 해외 쪽에 위키 보고 있어 지금. 근데 영어라서 너무 어지럽다. 영어라서 너무 어지러워. 아 나 머리 터질 것 같아 지금. 다시 한번 와서 폭탄을 던져보자. 아, 챗 GPT로 하면은 번역 스무스하게 해준다고? 아 진짜? 넌 좋은 게 있다니. 폭탄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한 번에 깨진 데도 있잖아. 벽 재질에 따라 다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벽 재질에 따라 다른 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아니 그냥 딴 데부터 가자. 그 쌍둥이 거기 다시 가보자. 잠시만요. 쌍둥이. 아 네 리듬파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쌍둥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좀 길이 열렸을 거란 말이야. 거기로 가보면 될 듯. 쌍둥이 리더. 그래. 그 상점 표시가 뭐죠? 저 파란 문이 상점 표시인가? 아무튼 가보자. 이 위쪽인데? 아 말투를 기분 좋은 말투로 번역해준다고. 아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기존의 말투가 좀 너무 딱해서 이제 번역체가 그런 걸 좀 스무스하게 해주나 보네. 저것도 내가 전에 그거 스크린샷 찍었다가 죽어가지고 로드하는 바람에 그거 된 건가 보네. 다 수상하다. 뭔가 벽은 다 수상해. 모든 게 수상해. 이 장치를 만든 자는 어리석다. 풀리지 않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시간을 멈추는 시간의 램프다. 야, 진짜 있네. 시간을 조종하는 힘을 가진 램프. 시간의 램프를 샀는가? 그것을 사용하면 시간을 멈출 수 없네. 어떻게 해서 램프에 불을 붙이면 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모른. 그게 이건가? 아 맞네, 불 붙었네. 아 이게 충전소였구나. 그런 거였군. 그런 거였어. 여기가 동생의 가게고 오른쪽 상점 들어갔었고 저쪽 상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 저기? 저 오른쪽 상점 어떻게 가지?
천하 뺑뺑 돌아가야 되나? 아, 돈 안 먹었어? 아, 여기서 내려가면 될라나? 나 가보자. 편의상점은 물건 다 샀어요. 이거는 형상점은 이미 샀어, 물건. 여기는 전에 온 데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는 템을 어떻게 먹는 걸까? 여기는 어떻게 먹는 걸까? 쌍둥이 미궁. 쌍둥이 미궁. 기다려봐. 아, 설마 이거 이대로 춤을 추면 되는 건가? 왼쪽으로 세 번 휘두르고 오른쪽으로 세 번 휘두르고 그럼 되는 건가? 다시. 1, 2, 3, 1, 2, 3. 칼을 들어야 돼? 433 무삼삼이 아니라고? 지금 날 속인 거니? 잠깐만, 여기가 지금 어디지? 캠을 인식하니까 직접 춤춰야 된다고요? 잠시만요. 아, 뭐야? 아, 여기 진짜 뭐야, 여기? 혹시 진짜 뭐 칼을 가져와야 되나, 여기? 칼을 가져와야 되나? 쌍둥이 미궁 황도대. 근데 여기가 앞면이야, 뒷면이야? 이게 두 군데가 있거든, 지금? 여기가 앞이야, 뒤야, 지금? 아, 헷갈려 죽겠네. 아닌가? 아, 여기 뒷면이에요. 아, 그럼 앞면에서 해야 되나, 이거를? 잠깐만, 이게 뭐지? 어? 아, 잠깐만.
여기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길이 나올 거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영웅의 참배도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 어지러지라구만. 아 뭐야, 다니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나 이제 길을 뭔가 알 수 없게 돼버렸어. 너무 복잡해. 열심히 돌아다녀보자. 여기 아닌데? 여기는 그 바포메트 스폰시킨 데고. 상점 하나 더 있어? 알 것 같아. 상점 어딘지. 오른쪽 위에 저기 아닌데. 아, 일단 가볼게. 어디든지. 아, 여긴 아까 거기잖아. 이걸 못 보네? 이걸 못 보네라니? 내가 또 뭘 잘못한 거야. 난 너무 미궁에 지금 들어와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너무 빡센 미궁이야. 이걸 보네? 진짜 어마어마한 퍼즐이다. 여기 이제 앞면이랑 뒷면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복잡하긴 해. 굉장히 이게 빡세게 연결돼 있거든.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훈수로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이쯤 되면. 이제 나의 힘을 믿어야 돼. 먹듯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지 되는 그런 곳인가. 됐다. 무기를 잘 던질 수 있게 된다. 아, 저 밑에 뭔가 스위치가 또 있네.
오른쪽 끝으로 가볼게. 여기도 상점, 여긴 형이 상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뭐야? 그대들 제 8의 아이는 2015년에 멸망한. 그래, 여기가 형의 가게지. 이렇게 하자. 여기서는 그 밑도 끝도 없어. 가르침을 받는 수밖에 없어. 위키의 가르침. 저 가르침 좀 받을게. 이거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나 영원히 여기 갇혀서 원령이 돼버릴 거야. 가르침 받으러 갑니다. 자, 첫 번째 가르침. 내가 이 가르침을 폭탄 어디서 판다고? 폭탄 파는 데가 어디라 그랬지? 폭탄 좀 사러 가자. 폭탄 판매하는데. 폭탄 판매처. 폭탄 판매처. 어디라? 태양의 신전이라 그랬나? 어, 태양의 신전. 예, 태양의 신전 폭탄 판매처. 거기 그건 알고 있었어. 이미 알고 있었고. 폭탄 판매처. 근데 나 돈이 이렇게 줄었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아, 나 잠깐 목이 아파. 잠깐만 잠깐만. 그 뭐 목이 아프니까 이 진원을 이걸로 보자. 어, 가르침. 가르침이 지금 내 머리 입력되고 있어. 자, 지금 가르침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거 사지 않았나? 그게 뭐였지? 아, 그거 샀던 것 같은데? 그 뭐지? 브레이슬렛이었나? 그게 이건가? 이건 아닌데? 아니야, 샀을 거야, 브레이슬렛. 아, 잠깐만. 아닌가? 내가 확인해보자. 오물. 기저귀? 저게 브레이슬렛인가?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봐봐. 오물. 브레이슬렛. 기다려봐.
아 이거다. 오잉? 아 잠깐 이거 애초에 구매를 안 했는데? 아니 그 램프랑 같이 파는 거 아니었나? 아니다. 자. 자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쌍둥이 동굴로 쌍둥이 미궁으로 그냥 쌍둥이 미궁 아니야 이쪽 쌍둥이 미궁 여기서 자 여기 아 여기가 아니네 왼쪽이네 자 왼쪽으로 아까 그 춤부터 깨자고요 오 아니 뭐 알아야 깨 아 이게 알아야 깨지 아니 내 하라는 대로 춤췄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될 뻔. 자, 여기서 올라가서 일단 왼쪽 상점부터 가자. 내가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가보자. 근데 아까 가지 않았나 여기? 그 상점? 그래 여기 갔어? 여기 동생이 가게잖아 여기 동생이 가게고 저 상점이네 아, 나 돌겠네. 그 뒷면으로 가서 또 들어가야 되나? 잠깐만. 아, 네, 세경님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쭉쭉. 네, 이거 형의 상점이었고. 아니. 야이! 가시 즉사 배치해달라고요. 그럴 순 없습니다. 아잇! 여기도 형이다. 여기 여기가 아 여기가 동생이다. 아 이게 앞이야 뒤야 여기가 아 이 개. 아니 아니. 자자자 가는 거야. 에이. 아, 네, 아레하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저 상점으로 들어가 보자 일단. 저 상점으로
들어가 보자. 굉장한 걸 팔아주지. 브레이슬렛이다. 우메. 아자, 온 김에 폭탄도 좀 사자. 좀 비싼 거 같은데 여기? 아니 싼 데서 살래. 싼 데서. 자, 일단은 폭탄을 사러 갑시다. 폭탄을 사러 태양신전. 폭탄을 사러 태양신전. 이제 상점이 있고 폭탄을 얼마에 팔더라? 야! 아니! 폭탄 파는 데가 아닌? 야야, 태양신전에서 판다며! 설마 이거를 폭탄으로 착각한 건 아니겠지? 거기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 아 이게 뭐에 처맞는 거야 도대체. 잠깐만, 저 인장이 애초에 없잖아 나한테. 그럼 위로 가야 되나? 위에 상점 하나 더 있긴 한데 저기 가보자. 저 내려가서 오른쪽 있거든? 여긴가? 아 잠깐만, 저기 어떻게 들어가더라? 여기서 무슨 포켓몬스터 같이 생겼어. 안 팔잖아! 아 상점은 이게 단데 어디서 판다는 거야? 저 왼쪽 아래 그 인으로 잠긴데 거기 말하는 거야? 어디서 호르스의 눈 있던데 거기에요? 아 그럼 거기는 지금 네 번째 인이 있어야 돼. 에 뭐 모자라면 또 사러 가면 되지. 서두르지 마. 서두를 필요 없어. 모자라면 사러 가면 돼. 네 번째 인은 어디서 왔냐고요? 그러게, 어디서 얻을까? 응? 나도 참 궁금한데 어디서 얻을까? 아, 네, 엔다 방야 스킨 고득항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신의 탑. 자, 여신의 탑. 아, 저 해골이 개지랄하니까 먼저 넘어가자. 넘어가서 오케이.
에이멘. 입력 완료. 내게 신이 인스톨되었다. 자, 이제 이 스타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퍼즐을 풀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이 스타프를 이용해서 이 항아리를 한 번에 부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 되겠다. 일단 이 조찌들을 다 죽여주고 시간의 램프. 내 생각엔 이 동선이 좀 매끄러우려면은 그 이게 동선이 좀 매끄러우려면은 동선이 좀 매끄러우려면은 다시 와야 되네.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자, 일단 박쥐를 잡아야 돼요. 일단 박쥐를 잡고. 를 잡아줘. 항아리가 몇 방에 깨지지? 아, 일단 해봐. 아, 해봐. 항아리 이제 한 방이라고? 아, 브레이슬릿 기능이 그거야? 오케이. 끝났다. 아, 끝났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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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불 충전해야지.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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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자, 이 박쥐를 죽여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퍼즐 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항아리를 한 번에 다 깨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날아다니는 박쥐들을 그 찢어 죽여야 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이 박쥐들을 다 찢어 죽이고요. 죽이고 이렇게 새끼야, 너 머리가 안 돌아가. 어? 기껏 창 써놓고 지금 그 창의 기능을 잊은 거니? 바보야? 쟤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어? 바보네 바보. 야! 아이 괜찮아. 저 한 마리 정도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 어차피 시간을 멈추면 저 녀석도 멈추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 오케이. 시간은 흐른다. 자, 뭐 두 번째 퍼즐은 이미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날아다니는 새 그 녀석 이미 죽였기 때문에 깼고요. 그러면 어 이거 했고 방금 이거는 얘 죽여서 했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도마뱀에게 빛이 돌아온다면 도마뱀에게 빛이 돌아오게 해야 돼. 이 도마뱀한테 빛이 돌아오게 해야 돼. 이 도마뱀 맞네? 빛이 돌아오게 해야 돼. 하지만 어떻게 빛이 돌아오게 하지? 아, 네, 일리다리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 벽 틈새로 약간의 빛이 새고 있다. 하, 이럴 수가. 오!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고 있어. 근데
도마뱀한테 이거를 어떻게 일광욕을 시키지? 막혔는데? 절로 가는 길이 있나? 막혔잖아. 아 그냥 돌.. 아 돌을 밀면 되겠다. 돌 오른쪽으로 밀어서 컴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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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이러면 앗!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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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come closer, come closer, come closer, come closer.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까이 더 가, 오케이! 예스. 자, 그럼 뭐가 된 거지? 그것이 문제인데. 뭐가 된 건가? 일단 여신의 탑에서. 아, 저긴가? 그때 그 메이저 졸라게 그 많았던 그 삐쩍 마른 요정 있던 거긴가 보네. 걔가 뭐 해달라 그랬잖아. 그 요정이 나를 풀어달라 그랬네. 그게 이 퍼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좋아, 발판이 생겼어. 저 세 개의 발판.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생명의 비밀에 설방시켜주세요. 저 스위치 너무 수상하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와. 네, 저장. 사다리가 있다고? 아! 아, 그 방황에 거기서 올라가라는 그런 얘기였어? 아, 그니까. 아, 그러네. 아, 그랬네. 그러네, 그러네. 응? 아, 여기가 아닌데? 여 위인가? 아닌데? 애초에 먼 것 같은데, 길이?
여기잖아. 여기 거의 맨 꼭대기 아니야? 아 여기네. 아니 뭐 금방 올 수도 없네 애초에. 뭐 가깝다고. 아휴 난 또 바로 옆인 줄 알았네. 비슷해? 그런가? 자 왼쪽부터 해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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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열려라. 어 고마워요 나그네요. 제 역할은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현자에게 명받은 악한 생명을 낳는 이 장소. 다시 움직일 때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을 끊을 때. 자 생명의 톱니바퀴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먼저 하늘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의 톱니바퀴라고 쓰여있다. 어떻게 쓰는 거지? 저걸? 생명의 톱니바퀴를 입수했다. 이걸 여기에 끼워 맞추는 건가? 어! 뭐야 이거. 붕어빵 찍어내듯이 몬스터가 벽에서 쳐나오고 있어. 복사가 된다고. 아, 나 이 게임이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엄청난 게임이야. 돌도 한 방에 부서지나? 돌도 항아리 취급이라 그런가? 아 맞다 시간 충전해야지. 충전소 보이면 바로 충전하겠습니다. 써서 간다는 곳 있지 않았나? 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음성이 들려온 건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른쪽 위에 있는 발판 있잖아 저거. 저걸 저 녀석이 밟아주지 않을까? 이제 저 녀석이 이제 생겨났으니까 밟아주지 않을까? 오! 나이스! 향수를 입수했다! 향수를 입수했다. 향수 스켈레톤 계열의 적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다. 아!
시간 멈춰서 갈 수 있는 데 가보자. 근데 내가 그 톱니바퀴를 이게 또 어디다 쓰는 거지? 이... 아 잠깐 이거 장로한테 물어봅시다 이거. 형 남자는 온탕 오래 있으면 안 좋대. 아이가 지금 개소름 돋는 게 이 빈칸이 또 아이템이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오, 그것은 생명의 톱니바퀴. 흙에서 생명을 낳은 금단의 비술에 사용된 열쇠 같은 것이라는. 어딘가에 끼워넣으면 뭔가 기계가 움직일지도 모르겠다만 금단의 비술이니까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렇겠죠, 장로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